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길 예. 대란이 있었죠.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출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선택권이 아침에... 두 가지입니다. 뭐죠? 전철 이용하신 분들은 네. 매우 후덥지근한 끈적끈적한 데 네. 타시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시는데 길이 네. 밀리든지 두 가지 제가 아침에 고민했는데요. 네.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아, 저는 좀 걸리더라도 버스를 탔는데 네, 네. 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유독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은 네. 차량의 이동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제 한편에서는 기름이 좀 싸져가지고 차 이동을 네. 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더 유독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오늘 부디 어디 나가실 때 웬만하면 다니시지 마시고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늘 수면 아래 내려와 있지만 언제 다시 불쑥 올라올지 모르는 이슈가 바로 코로나 확진자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뉴욕 증시 하락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수그러들지를 앓고 그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계속해서 지난 2주간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다가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려가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지금 전체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1%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섹터가 오늘 네,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네,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정말 무섭다라는 게 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수가 올라가면은 하락의 빌미, 조정의 빌미를 찾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사실 쉽게, 뭐 쉽다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가장 간편하게, 자꾸 뭐 이런 단어가 생각밖에 안 나네요. 어쨌든 악재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동안 경기 민감주로서 올랐었던 섹터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보면 섹터 가운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최근에 반등하면서도 상승폭이 좀 컸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사실 일이 일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좀 시장을 완전하게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너무 부풀리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너무 절망하지는 않되 이 가운데 긴장의 끈은 놓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300명이 좀 넘어서면서 오늘부터 1.5단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300명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지금 확진자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5만 7천 명이라는 건 거의 16만 명. 네, 16만 명에 가까운 수치고요. 네. 정말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이고요. 오늘 가장 메인 뉴스는 역시나 뉴욕시에서 이런 공립학교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락다운이 걸려도 네. 사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발병률도 높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집에서 뭐 원격으로 업무를 보거나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네. 있고 지금 사실 추수 감사들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조에서 제발 좀 이번에 모든 객들도 뭉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 게리 어버트 유타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제발 좀 써라. 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누가 쓰라고 얘기해서 사실 쓰기보다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걸리면 위험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실제로 마스크 쓰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감기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었대요. 네, 그렇죠. 현저하게 네. 줄었고 또 서로 간에 입냄새가 안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또 자기 작폭하면서 요즘에 이제 존슨앤존슨의 리스테린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있어야 예. 돼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제 밤에 제가 얘기한 건데 네. 바로 어제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실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는 내가 걸렸어.
걸리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하는 동선에 대한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유럽이 70 내지 80%를 입을 닫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스페인은 무려 93%가 말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왜 내가 왜 얘기해야 돼? 이거예요. 내가 개인정보를 왜 얘기해야 돼?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일부 깨어있는 레스토랑이 오신 분들 다 적어놨대요. 이렇게 오신 분들 파악을 해서 정부가 와갖고 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다 없애라고 해서 없앤 경우까지 생길 정도로 정부가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럽 쪽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10명 중 8명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선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코로나는 쉽사리 줄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참 그게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이런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안면 인식을 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딱 찍히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동선이 쫘르르 검사하지 맞아요. 않아도 거기만 가능한 거고요. 이럴 때는 또 그게 미국 유럽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코로나가 커지는 게 우려가 더 커지느냐 그걸 잡을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그쵸, 어쩔 때는 백신에 거죠. 대한 기대감 어쩔 때는 우려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파이자에서는 백신 효과가 지난번에 90%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95%라고요? 이거 뭐 이러다 1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모더나가 94.5%의 이런 예방 효과를 0.5% 포인트 격차를 지금 벌려놨네요. 또. 네네, 이런 최종 결론적으로 뭐 예방 효과 95%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화이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발표한 90%는 뭐 100명 미만, 약 90명 정도의 결과 내에서 그런 예방 효과가 나타난 거고 이번에는 뭐 170명 정도의 10명 더 검사했더니 확률이 더 올라가더라. 네, 170명 약 두 배 정도 올라간 거죠. 네네, 두 배 정도 올라갔는데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이자 측에서는 가장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저온 보관 관련해서 70도는 좀 너무 과하죠. 네, 저온 마이너스 70도 관련해서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그런 좋은 장치가 있어서 배송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체 생산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네. 어찌되었던 이 FDA에 이번 주 내로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호재인 것 같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좋은 소식으로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식이 앞으로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다 가격이 좀 비슷비슷하다면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확실하게 뭐 이렇게 나온 게 없으니까 뭐 모더나나 파이자를 비교한다면 화이자 쪽에서는 이제 모더나 쪽이 좀 보관도 용이하고 퍼센테이지도 뭐 94.5, 95 비슷비슷하니까 경쟁력에서 조금 뒤처질 우려를 좀 해서 좀 저온 보관, 초저온 보관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는 아예 못해요. 인도는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한 40도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은 96%가 안 나오면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아니, 없는 뭐 다들 뭐 그러니까 기준이 모더나가 됐나요? 이게 94.5, 95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나는 어떤 그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그 이유가 중요한데 부작용이라는 게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러니까요. 너무 우리가 이 퍼센티지에 너무 목숨을 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가져갈 것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싼 약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3, $4정도예요. 그게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렇죠.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쓸 것 같은데 가장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누구 맞고 누구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3, 4천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장 다행입니다. 사실 이제 소식이 가장 늦게 들려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들 응원하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근데 다행히도 이런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좀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부작용이라는 산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또 부디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이 가운데 종목 이슈 가운데서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10% 넘게 오르면서 486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정고점이 9월에 기록했었던 502달러였거든요. 테슬라는 이제
S&P 500 편입 이후에 뭐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어제는 왜 올랐을까요? 네, 어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고 하는 이분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60에서 $540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올리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의 코멘트를 보면요. 저희 이제는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그런 테크 기업으로서 더욱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보험 사업까지 이렇게 네. 이 목표 주가에 녹아내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또 테슬라를 굉장히 애정하기로 유명한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제가 이 아크 인베스트의 8월 달에 제가 알려드린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 액면 분할 전에 이 지금은 이제 $3,0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는 $15,000까지 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한 말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을 이미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베어 케이스라고 해서 아크 인베스트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쭉 테슬라가 정상적인 영업을 했었을 때 목표 주가가 $1,400까지 갈 수가 있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런 성장성이 높아졌을 때는 네. 향후 5년에 $3,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다섯 가지를 보시면 시장 점유율을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고 자율주행 그리고 차량용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어찌됐든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1위로 가지고 가고 있는 점 네. 그리고 보험 서비스가 굉장히 다른 타사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보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 자체로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아크 인베스트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호불호가 많이 갈려있던 부분인데 지금 이런 그 전에 이 모건 스탠리아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네. 부분을 보면 아 정말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CM 이런 방송 화면에서 네, 방송 화면을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아, 이 캐시우드가 얼마나 이 테슬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뭐 테슬라의 보유 비중이 좀 줄었다라는 것도 악재로 적용될 정도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미치는 영향이 테슬라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늘 이야기를 하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편입된 종목의 그 비중에서 덜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이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우군이 돼서 계속된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를 매수했다라는 루머,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거는 그냥 네. 루머로서 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주주분들께서 그냥 한번 참고해보시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프랭크 필란이라고 하는 이 전문 투자자가 네. 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금 테슬라의 13F 최근에 다 발표가 되었는데 네, 네. 이 테슬라의 약 5천만 개의 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지금 버핏이 샀을 거다? 네, 그런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이 13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매수한 네.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밝혀진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네. 어찌됐든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성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쵸.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좋았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목을 조르고 있어요. 네,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바로 2018년도에 글이 나온 거였는데 이 버핏은 정말 테슬라에 관심이 없고 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풍자한 그림이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버핏을 업고 가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밌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숫자로 지금 13F라고 나와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뭐 4분기 실적 네. 보고 13F, 예, 그러니까 네. 13F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모든 기관은 네.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그 보유 변동분을 SEC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보고할 때 이제 나는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샀다는 걸 보고하는 거라서 네. 거기에 이번에 빠져 있었는데 네. 테슬라가 빠져
빠져 있고 다음에 혹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루머죠. 네. 이게 지금 벅스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머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테슬라 아까 말씀하신 싫어하기도 하지만 네. 보통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은 거의 안 보거든요. 이 버핏이.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약간 소문에 좀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벅스에서가 5천만 주를 사든 안 사든 예, 별로 의미가 없는 사실 주가가 그래서 올라간다기 보는 건 그냥 기대감일 뿐이고 실제 실적에 좀 집중하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보다는 다른 펀더멘털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3F는 13층 뭐 이런 거 그게 아닌 거 아니고요. 서류 이름이에요. 미국 투자자라면 네, 이제 네. 요 얘기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네. 이제 공시를 하는 그 네. 폼을 네, 이야기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 F는 폼의 네, 뭐 약자겠대요. 13F 우리 미국 주식 네, 네. 초보자분들 요 용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미주의 고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탑5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5 자산운용사, 글로벌 탑5 자산운용사의 순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5위부터 좀 볼까요? 네, 인베스코가 네. 1.2조 달러고요. 네. 5위입니다. 그 다음에 퍼시픽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이제 핀코라 가는 건데 2.2조 달러 좀 넘어가는 수치고요. 네. 피델리티가 3.3조 달러, 벵가드가 6.2조 달러, 블랙락이 7.4조 달러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블랙락이니까 네. 그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한번 볼까요? 순위 네. 나와야 될 기업들.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네. 표로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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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볼 건데 블랙락부터 보시게 되면 블랙락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까지 전부 다 오른쪽에 쭉 보시면 팔았어요. 네. 조금씩 크게 아니고 조금씩 네. 팔았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한 것은 존슨앤존슨, 비자, 벅스에이스를 매수하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를 좀 팔고 가치주를 좀 매수한 게 아닌가 네. 이 포트폴리오 탑10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블랙락이 움직이면 주가 얼마나 움직이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치주 반등도 일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도 혹시 조금 이렇게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많은 분들은 가치주 한번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가치주에서 존슨앤존슨, 뭐 비자, 벅스에서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얘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서 비중 조절 차원으로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던 것처럼 블랙락의 포트 안에서도 가치주와 성장주 굳이 나누자면 성장주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게 비중 조절 차원에서 매뉴얼적으로 예, 움직이는 걸 수도 한 있죠. 한 1-2% 팔았기 때문에 네네. 비중 조절에 올 때 파는 정도의 수단이라서 크게 뭐 네. 변형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존슨앤존슨 같은 가치주를 매수한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에 보면은 탑바이, 탑셀스 네. 그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네. 사고 가장 많이 팔았는지 네. 좀 볼게요. 가장 많이 매수한 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0.2%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네. LQD라고 하는 회사채의 채권 ETF가 2위고요. 네. 그다음에 준비디오, 벅스에스에이 가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준비료 같은 거 매수한 것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 때문에 매수한 것 같고요. 네. 매도 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많이 올라온 것을 매도했고요. 그다음 엑스모빌을 좀 매도했는데 엑스모빌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매도한 걸로 보입니다. 크게 여기서 뭐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많이 매수한 게 제가 보기에 좀 특징인데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죠. 일단 최근에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네. 일단 오늘 발표했는데 실적이 마침 나왔거든요. 오늘 나왔는데 보게 되면 지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가 증가했고요. 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3%가 증가했는데 네. 보니까 이제 99점을 맞은 거예요. 제가 또 보니까 이게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좋았지만 시간에서 약간 속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갖고 엔비디아 역시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잠깐 빠지지만 제가 보기 오늘 이후에 수많은 IB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가가 예. 537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 최근 나온 트러스트에서는 623달러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11월 12일에 650달러 메릴린치에서 이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 다 600달러 이상을 보고 있다라는 점 함께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블랙락 봤고요. 벵가드 이어서 좀 네. 보도록 할게요. 벵가드도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거 같이 똑같이 화면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네네.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존슨앤존슨, 구글, 프록터 갬블까지 있는데 쭉 보시면 대부분 다 팔았고요. 벅스에서의 하나만 또 약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치주를 여러 개 매수하느니 네. 벅시에서 하나 사서 예, 가져가서 조금 그걸 누려보겠다는 어떤 그 의도가 보이는데 네. 여기도 보게 되면 대부분 예, 성장주에 대한 매도 폭이 네. 한 1, 2% 팔았기 때문에 역시 얘기하지만 큰 폭은 아니라서 네. 약간 덜어내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벵가드에서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판 종목들을 좀 보도록 네. 할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버크셔에서웨이를 네. 가장 네. 많이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흡사한데요. 버크셔에서웨이 가장 많이 샀고 네. 매치 그룹도 좀 샀는데요. 매치 그룹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이 네. 주식을 거의 안 샀거든요. 근데 매치 그룹을 샀어요. 이게 오. 그 데이트 앱이거든요. 데이트 앱이요? 틴더 같은. 아, 매치해준다. 네, 만나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온라인 뭐라 그러죠? 근데 소개팅 앱 같은. 소개팅 앱. 네, 소개팅 앱. 근데 소개팅, 네. 이거 요즘에 못 만나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만나서 뭘. 아, 채팅. 예, 네,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이제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꼭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요즘에는 SNS 이런 걸 예, 많이 얘기하니까 예. 펜팔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펜팔. 정 교수님 아니에요. 아, 펜팔 쓰다. 아, 네. 아, 오늘 교수님 안 나오셨구나. 교수님 아니 우리 본부장님은 천리안 나훈으로 유니태한 세대시잖아요. 그때 접속. 예, 썼죠. 예, 네. 그걸 썼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합니까? 저희는 뭐 인스타그램 DM? 네, 이게 그 틴더가 가장 네. 이 지금 매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앱인데요. 네. 틴더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금 구독자를 가지고 있냐면 5,900만 명입니다. 5,9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이 5,500만도 안 네. 되잖아요. 그냥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틴더를 하고 있으면 볼 정도로.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그렇죠. 그만큼 이 틴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설문조사를 보시면 Z세대죠. 네. Z세대 같은 경우에 거의 50%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틴더 같은 소개팅 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용을 이미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다는데 사실 네. 혹시 팀장님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 사용 큰일 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앱을 사용하면 굉장히 네. 뭔가 조금 안 좋은 이미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Z세대는 더 이상 이런 데이팅 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50%의 그런 Z세대들이 굉장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17%는 정말 진지한 관계로 만나거나 결혼까지 네네.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뭐 사실 뭐 이걸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도 모르게 좀 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때마침 여기 유튜브 창에 저랑 사귀실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계신데 뉴욕에 사는 조카들도 계약식을 안 했다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탑셀 탑바이스에서 매치스 이외에 똑같이 준비디오를 네. 샀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브로드컴 샀고요.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같은 기업을 네. 소폭 사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네. 오른쪽에 판 걸 또 보게 되면 아까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라서 좀 팔았고요. 엑슨모빌 쉐브론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워낙 약세니까 팔았고요. 그다음에 인텔도 역시 AMD 요즘에 너무 지고 있어갖고 네. 조금 줄이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스코까지 파는 모습이라서 보시게 되면 뭐 0.23%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소폭 파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장주 같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팔았고요. 나머지 가치주 쪽을 약간 매수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매치는 왜 길게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유일하게 3분기에 그쵸. 많이 매수한 종목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 운용하시는 분이 되게 젊은 세대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약간 네. 취향이 이런 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실적이 되게 좋아요.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실적만 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QQQ 매수 많이 하시죠. 인베스코 네. 인베스코입니다. 네. 인베스코는 의외로 네. 가장 많이 보유한 게 알리바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알리바바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2위가 아마존,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페이스북 근데 페이스북 조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보통 이제 온라인 거래까지 이어지는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조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구글, 근데 퀄컴은 아시겠지만 5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쭉 보시면 그냥 보이는데 염차이나를 많이 매수한 게 좀 보이는데 염차이나는 뭐냐면 피자헛, 타코벨,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죠? KFC. 뭐요? KFC죠. 아, KFC. 네. 세 가지 그 지주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염차이나가 실제 중국에서 잘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어려워졌는데 약간 회복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면서 조금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마지막이 프로톤 갬블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탑바이 탑셀스 볼 텐데 좀 이전에 블랙락과 벵가드랑은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베스콘 약간 그 기술주 특히 퀄컴 같이 최근에 트렌드가 좋은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이 매수한 모습인데요. 네. 퀄컴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역시 보이고 나머지는 ETF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많이 매도한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에너지나 금융이나 시트를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많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인텔은 또 역시 다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중복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약간 부진한 기업들 그쵸.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에너지 금융 쪽으로 공통적으로 매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대 운용사들의 최근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된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시거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관련된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 뭘 볼까요? 예, 늘 얘기했지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네. 지금 70만 건이 조금 넘어간 수준인데요. 잘하면 60만 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60만 건대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그닥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슈는 코로나를 잠재워야 되는데 코로나 잠재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쓰고 그쵸. 걸리면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쓴 것까지도 말을 안 듣고 동선도 파악하지 않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나오는 것 외에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실적도 터보텍스 그러니까 세금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 제공하고 있는 인튜이트 같은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기업들 이제 끝났기 때문에 3분기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요, 2008년 이후에 가장 실적이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좋은 거니까, 물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좋아진 건데, 네. 여러분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상회율은 높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 체크포인트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미주미 종목바이크로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고 얼마 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맞습니다. 거죠. 네.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예,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지금 아시겠지만 디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죠? 메모리 저장장치가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5G가 그쵸? 되면 저처럼 뭐 이게 싼 폰들은 저 용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최소한 용량이 512 정도 500... 하자. 512는 너무 적, 아, 너무, 그 정도 되나요? 256, 512 아닙니까? 뭐 128기가, 네, 그러니까, 256기가.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 특히 네. 디램도 예전에 2기가, 4기가였는데 지금 6기가 기본이니까 네. 5G가 되게 되면 디램이나 랜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주가가 재미없었지만 네. 서서히 지금 차단 최고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주미에서 네. 최초로 발굴한 종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근접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기록했었던 가격이 64달러선이었는데 최근에 60달러선을 넘어섰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의 고자로는 이 시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